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조철 스타일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0월 25일 10월 마지막 주 4주차 금요경마 부산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벌써 또 10월도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10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자, 이제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뭐 10월 마지막 마무리 잘 해야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웃고 하이파이브 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 기대를 하면서 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가 배팅이 들어갈 배팅 계획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예상에 앞서서 계속 최근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약간 초보이신 분들도 많이들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기존 회원분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문자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뭐 ARS로 1688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시는 분들 뭐 여기 뒤에 이 CG에 나왔듯이 하루에 2만원, 이틀은 4만원이고요. 3일을 하면 만원이 할인이 되고 금토일 3일 신청하시면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월정 12회, 일주일에 3회죠. 금토일, 4주입니다. 4주. 금토일 해가지고 12회 기준 4주, 3, 4, 12. 4주 월정 12회 기준으로 15만원입니다. 문자 신청하는 거. 문자 신청 15만원이면 하루에, 하루 신청하면 2만원인데, 요거 월정으로 하시면 13,000원 꼴입니다. 상당히 할인이 많이 되니까. 월정 신청도 있다. 우리 신규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뭐, 문의는 요 뒤에 조철 직통번호로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입금하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입금했다고. 자, 이렇게 안내 말씀 좀 드리고, 자, 이제 10월 25일 금요경마 부산교차 승부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자, 오늘 승부처. 자, 이거 오늘 부산경마는요 1경주부터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첫 경주 1경주에 역상 승시까지 노리면서 강력하게 인기 1위 팔리는 놈을 깰 놈이 보이기 때문에 자, 첫 경주부터 오늘은 승부를 한번 좀 들어가야 되겠고요. 1, 4, 8, 9, 11 1, 4, 8, 9, 11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두 개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고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마지막 11경주입니다. 4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교차는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경주도 뭐 월말 경마 싹쓸이 적중으로 좋은 배당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역시나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보시는 분들 자, 요거 방송 시작하면 여러분들 시청 시작하시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좋아요도 꼭 하나씩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10월 25일 금요경마 자 오늘 첫 경주부터 승부처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1경주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자 2세 시네마필들 접전으로 출발합니다. 자, 육군 1000m 단거리 별정 A형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3번마 전설의 펀치죠. 요거 직전 경주 배당이 좀 나왔었습니다. 30조 마방 이성재 기수가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배당이 좀 나올 뻔했죠. 아, 직선에 다 와서 아쉬움 남기면서 3착으로 잡혔습니다. 자, 이게 1억 4천만 원짜리 매니피 새끼입니다. 자, 이제는 매니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매니피 혈통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린 마필, 2세 마필. 자, 아무튼 매니피 새끼 1억 4천짜리 뭐 승부 의지 아끼고 자시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빨리 당근값
빼버려야 이제 1억 4천인데. 자, 그런데 직전 경주에 약간 외곽에서 경합을 했다고 손 치더라도, 예, 끝걸음이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경주 센 마필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왕대가리로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근데 자, 요 마필을 깰 잠재력이 분명히 더 센, 예, 그런 놈이 한 놈이 숨어 있는데, 자, 3번마 전설의 펀치가 대가리 팔린다. 자, 그래서 자, 요놈 조철이 노리는 놈을 쌍승시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전설의 펀치가 무너지면은 깨지면 분명히 또 중배당 고배당이 나오죠. 그 후보군으로 먼저 안쪽에 오랜만에 김도현이가 타는 1번마 퀸 오브 더 퀸. 자, 이게요 스타트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직전 조창욱이가 타고, 자, 최외곽 12번 게이트에서 가는 대로 마필 잡고 탔는데 직선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4착이었죠. 자, 이번에 김도현이가 직접 갈아놨는데, 자, 뭐 한 2주일 동안 박박 갈아놨습니다. 자, 요거 안쪽 게이트인데, 자, 인코스 2점에 경주 기록도 물릴 거 없고 충분히 배당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바로 옆에 2번마 톱 오브 더 걸이라는 마필도 최은경이가 1번 게이트인데 전혀 초반에 승부 의지가 없었습니다. 마필 가는 대로 그냥 후미권에 쭉 빠져가지고 광팔고 있다가 직선에서 툭툭 치면서 올라왔는데, 자, 이번에 하무선인에서 요하니스를 다시 태웠습니다. 자, 직전에 마필의 끝걸음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거고요. 뭐 3번의 전설의 펀치는 당연히 인기 1위 팔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마 이글스타. 자, 이거 김호수 기수가 재검 봤는데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이것도 좋았는데, 자, 이것도 꼭 잡고 가던 그런 마필입니다. 흙만 안 맞고 기습 선행 때리면 이것도 한 바퀴 잡아 꽂을 수 있는 마필이고, 자, 7번마 스파이스 캔디라는 마필도 기승기수가 최상현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자, 라이스 마방이죠. 자, 이거 최상현이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한번 만져봤는데, 자, 이게 능검시 보면 선행력도 있고 선입력도 있어 보입니다. 자, 포입 2세 앞말인데, 포입 마필인데, 자, 요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외곽에 10번마 아델 스파이크라는 마필도, 진겸이가 직전 경기에 선행 경합하다가 한타 아쉽게 무너졌죠. 저번에 외곽에서 밀고 나가서 아싸하게 선행 나가면 이것도 또, 뭐, 대가리 꽂아도 이상할 게 없는. 자, 이 여러 마필들, 여러 두의 마필이 혼전입니다. 자, 그런데 3번마 전설의 펀치가 너도나도 지금 뭐 왕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이건 1경주부터 한번 때리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3번마 전설의 펀치 하고 오면 뭐 한 방으로 먹는 거고, 전설의 펀치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 두 마리 맞춰갑니다. 자, 3번마 전설의 펀치가 인기 1위 팔리지만,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의 쌍복 대가리 있다. 자, 고놈을 놓고 첫 번째 승부 깔끔하게 한번 적중할 테니까, 자, 1경주 첫 번째 승부 좀 서둘러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1경주가 11시 반 발주니까 뭐 한 11시까지는 도착을 하셔야 되겠죠. 자, 1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시험. 자, 2세 마필들 접전이고, 자, 이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부산경마 메인 승부. 자, 기복 마필들 접전입니다. 자, 2번마 아델 클래식, 3번마 천년의 길, 4번 플라잉 킹스, 9번 전설의 파이트, 10번 청담파이어, 11번 터치 스타맨. 자, 요거 뭐 한 6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팔릴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까요? 이거 현장에서 아마 대끼리가 한 8배, 10배 갈 것 같아요. 에, 강력하게 팔리는 인기 1위가 없습니다, 이게. 뭐 근사하게나마 3번마 천년의 길이 이희천이가 타고도 데뷔전에서 선입전개하면서 꾸역꾸역 2착을 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이게 좀 대가리 갈 수도 있겠고, 안쪽 2번마 아델 클래식도 직전에 진겸이가 이빠이 조지고 4착이긴 합니다만은 뭐 경주 기록도 밀릴 것 같고 끈기도 좀 있는 그런 걸음이고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4번마 플라잉 킹즈 역시도 김태경 기수 직전 경주 선입장계하면서 3착, 자, 줄어든 경주거리, 자, 상당히 유리해 보이고, 자, 요것도 인코스 선입전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장단은 신마 두 마리인데요. 9번마 전설의 파이트, 그 다음에 10번마 청담파이어인데, 자, 요마필 역시도 기본 가닥치 보여줬습니다. 예, 경주거리 일부러 1300에 노리고 나온 것 같아요. 자, 뒷심이 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순발력은 좀 부족하지만 뒷심이 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1300을 노리고 나왔고, 자, 19조 김영간 마방의 마필, 정교인이 같은 11번마 터치스타맨. 자, 이게 제 능검에서 선행력을 좀 보여줬고,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선입정기하면서 이빨 갖다 대고 4착인데, 데뷔전 데뷔, 최근 다시 한번 훈련시 모습, 뭐 이빨이 올라왔고 상태, 뭐 19조 마방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보여 좀 끊기면, 자, 외곽에서 무리 안 하고 차분하게 따라가면 의외로 선입 전결에 요것도 한 고라 때릴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결론은 이 중에 메인 승부, 자, 요거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에 달라박 상복 대가리 한 마리가 딱 숨어 있기 때문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3번마 천년의 길이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천년의 길은 직전 경주에 쥐어짜고 최선의 걸음입니다. 그 2차기. 하지만 다른 마필들도 기본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3번마 천년의 길이 대가리 쳐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기본 마필들 접전인데, 자, 이번 경주 제가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제가 노리는 마필이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립니다. 자, 배당이 완전히 호배당, 고배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요놈만 대가리 꽂으면, 대가리 붙여서 3방, 4방 때려도, 자, 무조건 이거는 상한가 한방 가겠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조철이 눈깔에 지금 딱 걸려있는데, 뭐 현장에서 조철이 또 메인 승부 한방 때리자 이러면 배당 또 쭉 빠지는 거 아시죠? 그래도 사전 인기도 종합 인기도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호배당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2번 아델 클래식, 4번 플라잉 킹즈, 9번 전설의 파이트, 10번 청담파이어, 11번 터치스타맨. 자, 요런 마필들 다섯 마리인데, 자, 대가리 팔리는 거는 3번마 천년의 길이지만, 자, 요 마필 중에 안 팔리는 놈 하나, 이 쌍승식 배당은 아마 환상적인 배당으로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요거 기본 능력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 까고도 남는다. 자, 조철의 눈을 믿고 조철의 믿음을 가지고, 자, 4경주입니다 넘버 4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오늘 최대 승부로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경주인데요. 자, 4경주 걸리면 1경주 먹은 거, 자, 요 4경주에 갖다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립니다. 자, 1경주 분명히 조철이 여러분들께 한 고라 때려드렸을 겁니다. 그 1경주 먹은 돈 가지고, 자, 4경주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중후반부. 자, 이제 부산 8경주죠. 8경주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8경주는 대가리가 한 놈 있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자, 조철이 주중에 올려드렸던 조철의 관심마 한 마리 나왔죠. 울줄리 마방의 9번마 퀸 오브 더 이어. 퀸 오브 더 이어. 자, 올해 여왕입니다. 2019년도 여왕이 되기는 아직 멀었지만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퀸 오브 넥스트 이어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 내년쯤에는 이놈이 잠재력이 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 암말로서 상당히 근성도 있고, 직전 경주 정우주 기수가 타고도 뭐 비록 1번 게이트였지만 경합하면서 앞선 나가서 여유있게 갖다 꽂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주중에 관심마 이놈이 쌍머리 올려드렸던 놈 중에 한 놈인데, 자, 훈련도 짱짱하게 해놨고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유연명이 갖다 태웠습니다. 기본 능력상 앞서있는 9번마 퀸 오브 더 이어. 자, 요거 대가리로 놓습니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제대로 한 방 좀 찍어 먹어야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에 또 배팅 포인트는, 자, 김길중 마방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한 5번마 원더풀 피스가 대끼리 팔리죠. 자, 이 마필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대끼리가 팔리는데 이거 지금 승군전 맞았습니다.
물론 훈련도 잘 해놓고 상태도 괜찮고 뭐 배고픈 이성재가 이거 일부러 뭐 자빠이 때릴 일은 없어 보이지만 잘해도 명색이 승군전 맞았는데 자 너무 과잉기로 팔리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네, 느낌이 오는 5번마 원더풀 피스 뭐 열심히는 타겠지만 자 이게 입상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일단 9번마 퀸 오브 더 이어가 앞선 전개를 조지고 나갈 겁니다. 이어시계의 2번마 영광의 타임도 좀 빠르지만 유현명이가 까고 나가면 뭐 이어시계가 갖다 비빌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자 9번마 퀸 오브 더 이어 자 이놈을 대가리 놓고 대끼리 팔리는 5번마 원더풀 피스를 뒤로 돌려놓고 자 숨어있는 한 마리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지져먹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9번마 퀸 오브 더 이어는 쌍복 대가리 왔고 여기에 붙여먹을 아나짜리 꼬랑지 한방 깔끔하게 한방 완짱으로 갖다 찍어먹을 테니까요. 자 8경전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후반부 8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자 이제 오늘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5군 1600 별정 B형 자 오늘 4경주에 이어서 예측권 20장 자 상한간방 또 때리러 가는 넘버 9 9경주 국산 5군 1600 별정 B형입니다 자 요거 8경주에 이어서 9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요 자 1600입니다 자 임성실이가 기승을 한 5번마 마크원 야 요거 제가 직전경주 좀 무시했다가 여러분들께 망신을 당했던 마필인데 자 임성실이까지 바꿔놨습니다 백광열인에서 자 이거는 뭐 승부 이빠이 갖다 때린다는 그런 승부 의지가 표시가 된 거고 1600 직전거리 직전경주에 잘 때리고 들어왔는데 자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2번마 울산장군이나 외곽에 10번마 리슨투미 뭐 이런 마필들인데 얘네들도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내 생각에는 아마 5번마 마크원이라는 마필이 선행까지 조지고 나갈 것 같아요 기승기수도 임성실이 바꿔놨고 약한 상대들 만났고 걸음도 좀 늘고 있고 5번마 마크원 자 이놈은 대가리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찍어 먹긴데 자 5번마 마크원 놓고 자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는데 자 7번마 원더풀 스파죠 이거 직전 직전 두 번 모두 조철이 여러분들께 대가리 놓고 때려드렸던 마필입니다 아리까리 덜 팔릴 때 조철이 한방 맞건 7번마 원더풀 스파 네, 멋지게 갔다 9월 20일 날 때려 먹었는데 자 이제 요거 한 달 만에 또 나왔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5분 올라왔는데 자 요거를 뒤로 돌려 놓습니다 이거 뒤로 돌려 놓고 자, 이 5번마 마크윈에 붙여갖고 딱 한 방짜리 하나 보이는데 얘가 인기도가 많이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인 승부로 한 방, 주력 한 방으로 좀 때려 먹어야 되겠다. 5번마 마크윈 대가리로 팔리는 7번마 원더풀 스파를 자르거나 아니면 자리야 받치기입니다. 7번마 원더풀 스파. 자, 요 놈보다 센 놈 훈련도 잘 해놨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선행마가 5번 마크윈, 2번 울산장군, 10번 리슨투미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놈이 선행을 기습적으로 때리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철이 노리는 놈이. 자, 시원하게 한구라. 5번마 마크윈 놓고. 요거는 큰 배당은 아닙니다. 마크윈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이놈 저놈 뭐 팔리고 있습니다. 2번마 울산 장군도 그렇고. 6번마 엄지척, 7번 원더풀 스파가 대길이고. 10번 리슨투미, 11번 우라노스 데이, 12번 담양 태양. 뭐 이런 마필들인데. 요 중에 한 방. 짭짤하게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1000만원 찾아가십시오 1000만원 자 예측권 20장 한 제 생각에 한 10장이나 8장 때리면 이거 흥구라 그냥 1000만원 갖다 때릴 것 같은데요 자 부산 구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흥구라 갈 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역시나 상한가 또 한 방 걸렸습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자 오전장 초반 승부 두 개는 달러빵 쓰고 중후반부 경주는 세 개 다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깁니다 상한가 이빠이 한 방 때리는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혼합 3군에 1400 핸디캡. 자, 10번마 울트라 파워입니다. 기승기수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자, 김재섭인에서, 자, 이 이상하게 김재섭인에는요, 기술을 좀 하나 태워갖고 쭉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이놈 태웠다. 저놈 태웠다. 왜 마방이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네. 기승기수하고 이 궁합을 좀 맞춰야 되는데, 하여간 이 김재섭이 뭐 돌대가리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뭐 마방 작전이 그런지는 몰라도, 직전 경주 리차드, 직전에 임성실이, 그 세 번째 전에 서승훈이, 이게 기수들이 아구리가 맞겠냐고요. 좀 김재섭 마방 정신 좀 차리고 기승기수 한번 믿어갖고 맡기면 기승기수들이 알아서 부족한 거 메꾸면서 조교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타봤어야 그거를 알죠. 깝깝한데요. 자, 암튼 10번마 울트라 파워는 대가리입니다. 기승기수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최근 조시가 올랐어요. 직전 경주는 상대가 좀 강했고, 자, 아마 이번 경주 이놈이 앞선 전개로 갖다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안쪽에 2번마 윈디 파크가 있지만, 자, 요놈은 타닥거리다 말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10번마 울트라 파워가 외곽에서 울트라 파워로 갖다 갈고 없고 앞선 전개 갖다 대가리 꽂는 겁니다. 자, 10번마 울트라 파워는 대가리인데, 자, 요것도 후차 찍어먹기 한 방인데, 이것도 대끼리가 뭡니까? 6번마 오령이죠, 오령. 토마스 마방에 이성재가 기승을 한 6번마 오령이, 이게 대끼리입니다. 자, 이게 찬스라는 얘기죠. 자, 오령이 계속 직전, 직전 두 번 모두 바람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집에서 이빠이 간다고 소스가 나온 거죠. 정보가 나왔는데, 이빠이 이빠이 쥐어 짜고 항상 한 타임 늦게 날라오죠. 자, 요번에도 이성재에서 6번마 오령 대끼리 가까이 팔리는데, 자, 이거는 본전이나 바치기입니다. 자, 요번에 배당이, 평균 배당이 좀 그래도 다른 경주보다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요하니스 기수의 10번마 울트라 파워도 뭐 대가리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믿어 못 믿어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요하니스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10번마 울트라 파워. 자, 이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까는데요. 자, 예측권 20장 딱 걸린 한 놈. 자, 10번마 울트라 파워에 붙여서 한 놈 때린다는 얘기죠. 자, 상한가 이빠이 갖다 한방 때립니다. 배당 좀 나오게 생겼는데. 자, 요거 하나 힌트를 드리면, 자, 이 마필이 예전에 선행으로 쏟은 마필인데, 꼬랑지가. 자, 요새 각질 변경 중인 놈이 하나가 있는데, 직전 경기에 방구가 딱 나왔어요. 예, 기승기수도 제대로 안 졌고. 자, 요 정도 힌트 드리고, 자, 10번마 울트라 파워에 고놈에다가 딱 걸린 고놈에다가 한방 상한가 지져먹는 게임이니까. 자, 11경주는 세 번째 찍어먹기 메인 승부. 자, 현장에서 깔끔한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예상 참고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교차는 중간에 4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또 제주교차 시원하게 한번 또 달려봐야죠. 자, 먼저 금요경마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800m 핸디캡이고요. 자, 제주 4경주 요것도 대가리에 붙여먹기 한방. 예, 1번마 독주시대죠. 야, 이게 직전 경주에 앞선 선행 쏘고 나갔다가, 자, 아쉽게 덜미를 잡혔던 놈인데, 예, 직전 경주 초반에 약간 경합한 것도 있었고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들어갔는데, 자, 무엇보다 이번 경주 박병균인에서 전현준이로 바꿔놨어요. 예, 준호에서 현준이로 바꿔놨는데, 자, 이거는 이빠이 승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1번마 독주시대가 선행받고 독주로 갖다 꽂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1번마 독주시대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게 제대로 한방 또 찍어 먹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종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또 하나 팁을 또 드리면, 자, 이게 대끼리로 아마 팔릴 것 같은데, 곽영남이 기승을 한 10번마 대천대세, 이게 아마 대끼리 갈 것 같은데, 자, 조철은 이거를 이 유튜브 본 예상에서는 꺾고 싶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뭐 배당이 뭐 한 4배 5배 이상 올라가면 구멍스보고 이거는 바치는 거고, 자, 그런 배당이 안 나오면 완전히 이놈을 꺾고 승부처 들어갑니다. 이 대천대세라는 마필이 8월 23일날 한번 들어오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착승권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길이 가는데, 이거는 영민이가 이빨 갖다 조지고 짠 겁니다. 영민이가 뭐 장난치고 빼먹고 이런 것도 없고. 자, 곽영남이가 이거 돋박스게 생긴 것 같은데. 자, 10번마 대천대세. 자, 외곽 게이트로 또 밀려있고. 자, 10번마 대천대세는 불안한 인기마필이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1번마 독주시대 놓고, 짭짤한 한 방. 이게 좀 안 팔리고 또 덜 팔리는데, 제가 볼 때 1번 독주시대 놓고, 대가리에 붙여서 한 10배에서 15배는 나올 것 같아요.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는데. 자, 제주 4경주.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 찍어먹기 한방. 자, 짭짤하게 갖다 때려 먹을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상한가. 자, 5경주죠. 4경주 먹고 5경주도 연타로 한번 먹자고요. 자, 제주마 4등급 800m 핸디캡. 자, 이거 혼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배당으로 멋지게 한구라 좀 때려 먹어야 되겠는데요. 자, 예측권 20장. 자, 이거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요거 조철하고 무조건 한배 타고. 자, 이거는요, 현장 가시면 대길이가 무조건 10배 이상 나올 겁니다. 자, 1번 청렴함부터 해갖고 2번 해리킹, 4번 협객, 5번 금빛 영광, 6번 천재군, 7번 으뜸꿈, 뭐 8번 비바 악센트, 9번 특급 용병, 10번 청록병 다 팔려요. 이거 되게 아마 뭐 대끼리가 이건 10배가 아니고 한 15배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극심한 혼전입니다. 자, 이런 경주는 원래 조철이 승부처로 잘 안 가져가죠. 뭐 이렇게 쉬운 경주도 많은데 어려운 경주에다 돈질할 일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 이런 남들이 다 혼전 경주로 만들어 놨는데, 자, 조철이 보는 대가리가 하나 있을 때는, 자, 이런 건 무조건 승부가 들어가야죠.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어떤 놈이 그럼 대가리냐, 분명히 한 마리 또 힌트는 드리고 가야죠. 뭐 아무리 유료 예상 듣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는 대가리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달러박스도 여러분들께 왜 그런 놈을 노리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꺾고 싶으면, 불안한 인기면 왜 불안한지 항상 이유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하나라도 건져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바로 유튜브 조철스타일 방송입니다. 자, 요거 제주 5경주에는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는 직전경주에 이 발주기 안에서 진입 연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거 복귀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기립했지, 발주 늦었지, 기립하고 나갔으니까 당연히 늦발했겠죠. 자, 이번 경주 완전히 칼 박박 갈아놨습니다. 이거는 뭐 승부의지 알아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이건 갖다 때리는 거예요. 기승기수도 제대로 앉았고. 자, 오늘 부산 5경주 메인승부 최대승부, 직전경주 꼬였던 놈, 출발부터 꼬였던 놈.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이번 경주 한 방에다 갖다 꼽는데, 상태 올라왔고 훈련 잘해놨고. 자, 요거 제 생각에 한 20배짜리가 일단 원짱으로 될 것 같아요. 한 20배짜리 원틀로 갖다 한방 때리는데, 자, 그런 거 한 방짜리 들어오면 삐빠빠룰라 그냥 룰루랄라 하고 경마장 나오시면 되겠죠. 자, 제주 5경주. 자,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0월 25일 금요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금요경마 예상 배팅 경주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 자, 다시 한번 승부처 안내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1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어요. 1경주 먹을 콩이 있기 때문에. 자, 왕대가리 팔리는 3번마 전설의 펀치를 달러박 뒤집어서 역상승식으로 먹고 들어가는 1경주 스타트 해갖고 1, 4, 8, 9, 11 1, 4, 8, 9, 11 제주교차는 4경주,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마지막 11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자, 오늘 유튜브 조철스타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자, 유튜브 시청 끝나시고. 자,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한 방씩 꾹꾹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부산 제주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